북북북 뉴 게임. 오카카님 어떻게 픽살이 나? 큰일 났어. 아, 나 어떻게 감기 진짜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우리 5개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감기 언제 나? 게임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게임은 본인이 알아서 찾으시면 되시고요. 야, 미아야. 예요, 할아버지. 늘 그런 모험을 할 거라면 제대로 밥 드시고 나가세요. 늘 그런 모험 그거 말인데, 난 그만두기로 했어! 그런데 그 케첩 비빔밥, 케첩이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건데 어떤 거예요? 오므라이스? 그만두는 거예요? 난 오랫동안 도전했지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도 없고, 나이도 나이고, 야씨, 비 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 뭐, 나이도 나이니까. 아빠보다 오래 산 데다 아직 건강하시니까요. 미아야, 부탁이니까 할아버지가 말할 게 있는데. 할아버지, 저밥 먹는 중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밥부터 먹을 거예요. 할아버지 개무시하나요? 미안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말하려는 게? 할아버지는 매우 되게 불완전하지 않은 읽고 싶은 책이 있단다. 네. 하지만 그 책은 낡은 데다가 절판됐고 지금은 어디서도 살수 없었지. 설마 찾아오라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단다. 그 사람은 뜨든. 오, 존니인데 야, 머리 대가리 졸라 크다. 야, 몸보다 가슴보다 머리가 더 커. 야, 마을 외곽의 큰 집에 살고 있는 마법사 에린이었지. 그냥 이웃이네요? 그렇지. 그래, 난 책을 빌리려고 에린 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단다. 하지만 계속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지. 기승전 거절. 집요했기 때문에 싫어진 건가? 왜 이리 심한 대우를 받는 걸까? 최근 의문이 들어서 에린 양과 사이가 좋은 유코 씨에게 상담을 받아봤단다.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모험을 한게 전부 에린 씨 집에 놀러 간 거예요? 10년 동안 이웃집에 놀러 간 거야? 그렇단다. 지금의 말로 하면 그건 스토커고, 유코 씨에게 상담받는 것도 너무 늦었어요. 10년 동안 뭐하고 이제서야 상담받는 건데? 어쨌든 유코 씨에게 상담받고 대단히 유익한 정보를 얻었단다. 알고 보니 에리 씨는 늙은 남자를 싫어했던 거란다! 헐. 그거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안 싫어했는데 이 할아버지 때문에 싫어진 게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니까. 미아, 우리 손녀가 에린 씨에게 책을 빌리러 가줬으면 하는 것이란다. 오늘도 난 셔틀을 하는 거군요. 가는 김에 할아버지가 저지른 무례한 행동도 꼭 사과하고 올게요. 수습은 왜 내가 해야 돼? 손녀가 고생이 많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어라? 집에 안 계시나? 아니면 계신데 없는 척 하시는 건가? 에린 씨와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나 할아버지의 손녀라서 피하고 계신 걸지도. 어라? 문이 열려 있어. 오. 실례합니다. 집이 감옥 같아. 특이한데? 에린 씨? 브레피스의 손녀 미아입니다만. 그래, 이거 왜 말했니? 내가 딱이말 하려고 했는데. 이건 말하지 않는 쪽이 좋았나? 이렇게 큰 집이라도. 참, 삑사리 나네. 큰일 났네. 이렇게 큰 집이라도 2층에 있다면 들릴 듯한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실례인가?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올까? 문 잠겨 있는 거야? 하카나이! 집의 문고리는 대체로 안쪽에서 잠글 텐데, 이문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 어찌된 거? 자동 잠금 이런 거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집이 큰 거 보니까 부자는 맞는 것 같고, 마녀의 집 아니에요, 여기? 일단 누군가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과하고 열어달라고 하죠. 만약 내가 할아버지의 손녀이기 때문에 감금당한 거라면... 설마... 난 에린 씨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세이브. 오... 이걸 BGM은 평화로운데... 소금에 절인 생선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다. 오... 잠깐... 이거 맨손으로 만지긴 싫어. 넣을 자루라던가 있으면... 자루 찾아야 되는 거구나. 게스트네. 아래엔 스펀지가 들어있고 별건 없고 평범해. 아니, 생선을 훔치는 낭만고양이. 스토브네. 여긴 실험실일 거고 요리용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생선... 아니... 아니, 나는 상할까봐, 생선이 상할까봐 상온에 이렇게 방치해두면 생선 상하잖아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그 변명 아닙니다. 머그컵이다. 마시고 그대로 둔 느낌이고 아직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방치돼 있는 녀석이라던가 난 잘 모르겠지만 서류라고 느꼈지만 본 적 없는 문자로 쓰여 있어서 난 전혀 읽을 수가 없어. 과자 있어요. 에린 씨 부자지만 의외로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 부자도 과자 먹지. 관엽 식물이네. 모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건 봐도 잘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실험기구 같은 게 절비에 있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진 짐작이 안 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접시인데. 이불 세트구나. 겨울용이 아니니까 낮잠용인가? 이 커튼 안감이 까맣다. 안마 커튼이라는 건가? 야, 별게 다 있어. 실험복이라든지 수수한 옷들이 들어있네. 여기 실험실인가? 여러가지 들어있지만 약품 같은 게 많고 이 선반을 조사하는 건 좀 무서워. 그럴 땐 저장을 하는 거죠. 낮잠용이 따로 있어 진짜. 얼른 표면만 하자. 너무 뒤지는 것도 실례고 무너지면 위험하고. 우와! 잔디 뭉치가 떨어지고 정면으로 뒤집어 썼다. 미아는 뭔가 매운 향기가 나는 걸 눈치챘다. 마! 무슨 풀이야? 언뜻 보기에도 풀지만 독이었다고나 해서 나중에 얼굴이 붓는다던가 하지 않겠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자기 얼굴 붓는 거 신경 쓰고 있어. 이 선반 조상 그만두자. 약품 등이 무너지면 위험해. 책장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책은 여기에 없네. 그게 간단히 보여주진 않겠죠. 뭐, 책만 먼저 찾아서 마음대로 갖고 돌아가도 안 되니까. 원하는 책은 없다. 지금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응? 뿌리 쪽에 뭔가 있어. 순수한 열쇠를 찾았다. 이걸로 어디가 열릴까? 좀 빌려야지. 책이 꽤 있네. 대충 훑어보자.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책은 여기 없네. 뭐 있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꺼낼 순 없지만. 잘린 꽃가지지만 볕이 잘 드는 곳에 드는 바람에 나뭇꽃이 잘 피었네. 여기에 걸려있는 자루 잔뜩 있으니까 한 개 정도 빌려도 화내지 않겠지? 아, 이거 하고 이제 생선을... 정말 보물이 들어있을 듯한 상자네. 잠겨있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자동템이네 그래도. 카펫이 놓여있다. 겨울용일 거야 아마. 한자의 숲책. 여러가지 전신 타이즈가 걸려있어. 오, 투박한 열쇠. 뭐랄까? 상처가 적고 그다지 사용하지 않은 열쇠라는 느낌이 드네. 세이브. 총 아이템이 지금 뭐 있는 거죠? 그 위에 사루 한 개. 다시 들어가서 생선 갖고 간다. 자루에 소금에 절인 생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와버렸지만
어디에 사용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겠어. 이런 거 먹고 싶지 않고. 고등어 무시하나요? 고등어 소금구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 뭔가 특이하다. 으흠. 집에 있기엔 묘하게 거친 문이네. 잠겨있지만 이 문엔 평범한 열쇠구멍이 있어. 오호. 네, 어서오세요. 헐. 깜놀. 이봐, 어두워. 게다가 뭔가 짐승 냄새 같은. 킁킁. 으악! 거짓말! 헐. 뭐야? 어? 싫어. 먹지 마. 나 맛있지 않아. 늑대의 발톱이 내려치는 것은, 야, 너 손 어디, 손이 어디가 있, 야! 늑대 너 지금 손! 야, 발! 너 어디다 올려놓고 안 치우냐? 대박! 소금에 절인 물고기들은 자루로 막았다. 늑대가 튀어나온 물고기의 정신을 빼앗긴 사이에 미아는 어떻게든 벗어나 방마포로 도망쳤다. 당황. 이 열쇠로 잠그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 와, 세상에. 야, 가슴이 너무 커! 너무 커! 개부럽. 그러니까 내추럴한 촉감이 문이네. 잠겨있지만 이 문엔 평범한 열쇠구멍이 있어. 밖에서 본 느낌, 이 안은 아직 집안인 듯한데 진흙방지 매트가 깔려져 있네. 오, 내추럴한 촉감. 어떤 촉감이죠? 와, すごい. 여기 방 아닌 거지? 이만큼 가능하다면 부자인 게 납득이 가. 개부럽다. 아니, 오히려 부자니까 돈의 힘을 빌려서 이런 방을 만든 건가? 어느 쪽이지? 생각해보면 에린씨란 사람 마법사랬지. 마법도 만능이 아니라곤 하지만. 역시 이 방이 뭔가 숨기고 있어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없나? 나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발에! 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아니, 그래! 할아버지 대신 책을 빌리러 왔을 뿐,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야, 이거 진짜 시끄럽다. 에르씨! 할아버지! 미아가 힘껏 몸부림치자 방금 무심코 쓰고 버린 붉은 잔디의 매운 향기가 주변에 퍼졌다. 휘감겨 있는 당쟁이 넝쿨은 행기? 향기가 싫어진 듯이 땅속에 파묻혔다. 뭐였지? 일단 살긴 했지만 종이가 떨어져 있어. 장볼 품목에 메모를 주었다. 밖에 나가서 열쇠를 다시 걸고 나서 볼까나? 문을 잠갔던가?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을래. 야, 진짜 이거 너 잘못하면 잘린다 말이야. 무엇이 쓰여있는 걸까? 아마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겠지만. 당근, 호박, 우엉김치 먹을 거야? 아스타로 뭐? 면봉, 새곳이 못 파서? 이거 가져와야 돼? 어딜 봐도 쇼핑 목록 메모인데 일단 모두 살펴보자. 데크, 이번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에리님에게 말할 수 없어. 받아버리겠습니다. 꺄! 꾸꾸꺄꺄. 스탬프 찍는 걸 잊지 않는다. 마력이 떨어진 열쇠는 퍼퓸의 퐁. 에리님의 구두까지 볼 것? 뭐라는 거야? 스탬프랑 그 다음에 열쇠는 퍼퓸의 에리님의 구두? 에린씨의 하인이 쓴 것인가? 어쩐지 개고생하고 있는 듯하네. 나도 할아버지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는데 씨. 마력이 떨어진 열쇠는 퍼퓸의 퐁? 라는 건 힌트가 될 듯한데. 퍼퓸이란 건 향수겠지? 어디에 있었더라? 향수가 있었어? 2층 문이네. 안은 안 보이지만 밖에서 본 느낌은 2층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 그야말로 열쇠 구멍은 없지만 뭔가 끼워 맞춘 듯한 마른 목걸이 구멍이 있어. 특수한 구조 열쇠일까? 막혀있는 것 같은데?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뭐 있다.
뭐야 이거? 예쁘다. 마른 목걸이 결정을 주었다. 어라? 이 모양은 어쩌면... 헐? 결계인가? 를 풀 수 있겠군. 이 문에 패인 구멍의 모습. 이건 어떻게 봐도... 마른 목걸이에 크리스탈을 끼워봐도 딱 맞다. 어라? 하카나이!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인따! 응? 뭔가 떨어져 있어. 예쁜 열쇠를 주었다. 이 열쇠 상당히 가벼운데 뭘로 만든 거지? 문 열쇠라기보다는 좀 더 작은 게 같네. 아까 이 주변을 지날 땐 없었던 느낌이었는데 간과한 건가? 없었어! 진짜 예상이야.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데? 약간 상자! 정말 보물이 들어있을 듯한 상자네. 잠겨있지만 연다. 이건 도철의 앵글로 찍힌 에린의 사진과 사용된 듯한 각종 소모품들이 가득 차있다. 헐? 보지 않는 쪽이 좋았을까? 수집품 중에 향수도 포함되어 있다. 데쿠의 쇼핑 목록 메모에 의하면 마력이 닿은 열쇠. 아마 이 마른 목걸 결정을 향수에 담그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으흠, 됐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진짜 상식을 깨는 게임이다. 아이고, 야 막 아이템을 다 찾은 줄 아는데 다 찾은 게 아니야. 이번이야말로 연다 데마시아! 커튼이 쳐져 있어. 특별히 생각나는 곳은 없구나. 으흠? 저쪽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네. 이 집 좀 더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보여. 밖에서는 보였는데. 엥? 갑옷이네? 머리가 빠져있지만. 애 맞쫓아오는 거 아니야? 갑옷이네. 이런 게 있다면 분명 부잣집이라고 느낄 거야. 아, 그런 거야? 벽? 어? 여기 바닥에 창틀 같은 그림자 생겼는데 창문이 없어. 헐, 그러네. 놀랐어. 벽을 빠져나오다니. 야, 진짜. 야,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게임이다. 와, 책이 가득 있네. 에린이다. 데쿠, 늦었어요. 쇼핑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라고... 어라?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미아씨라고 저희 집에 갇혀있었다니 힘들었겠군요. 네, 나갈 수 없게 돼서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도중에 꽤 무서운 눈에도 감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저희 집 열쇠는 마력 인증을 해야 해서 맘대로 닫히거나 하지 않을 건데. 게다가 2층 문도 마력을 인증해야 돼요. 당신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소레와. 아, 나 구스탑님인 줄 알았다. 순간 무서운 게임에. 엥엥. 에리님, 데쿠의 쇼핑 목록 메모가 없어요. 문 잠그는 걸 깜빡해서 돌아오고 메모가 없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찾아봤지만 없어요. 게다가 2층 열쇠도 어딘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데쿠? 즉,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먼저 데쿠가 집의 문을 잠그고 있는 걸 잊고 그대로 잠그러 간 겁니다. 띠링. 그 사이 제가 나가고 밖에서 말을 걸어도 누구도 나오지 않았고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말을 걸었다. 집 문을 잠그는 걸 잊었다고 알아차린 데쿠가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한 번 더 잠그러 나간 거예요, 에요. 안쪽에서 나오는 건 어떨까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있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가게에 가서 쇼핑 메모가 없고 또 집에 돌아와서 메모를 개찾았다입니다. 아, 존나 힘듦. 아, 이번에는 집 문을 확실히 잠갔다입니다. 도중에 데쿠 씨가 떨어뜨린 열쇠와 메모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로 에린 씨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다리가 없어질 정도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메모가 없음 없음이어서 에린님이 계신 곳에 온 겁니다. 아, 이상하네요. 같은 집안을 찾아 돌고 한다면 더 빨리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게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전혀요. 아무리 데코에 저소음 성능이 S급이라고 해도 신님의 장난 좀 심했습니다. 했습니다. 데쿤! 이쿠! 들으면 들을수록 전면적으로 데코의 탓 아닙니까? 아, 찌릿찌릿 아픕니다. 하지만 키모지. 핫. 하지만 미아 씨는 무슨 일이셨습니까? 돌림판이라도 갖고 와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 책을 빌리고 싶어서 왔어요. 괜찮아요. 지금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빌리고 싶은 거는 세계 마법 대전집이란 책입니다만. 그 책은 일단 악마 소환사를 위한 전문적인 학술서입니다만 당신이 읽을 건가요? 아니요. 그 저희 할아버지께 부탁받아서 제가 오면 대신 빌려주시지 않을까 해서요. 할아버지란 설마 브레피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에린 씨의 집에 불청객이 가시는 듯해서 죄송해요. 아노. 눈치 없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아, 무서워요. 할아버지, 에린 씨 집에서 대체 무엇을 했길래? 뭔 뻘짓을 했길래? 실례했습니다. 좀 놀랬을 뿐이에요. 유전자가 유전되고 있다고는 해도 4분의 1이고 거의 다른 개체죠. 싫어요, 저라면. 뭐라고? 하지만 브레피스에게 책을 빌려준 건 무리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요. 할아버지 냄새? 야, 빨리 써댔을까? 단지 저로선 당신 개인의 노력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책의 사본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세계 마법 대전집의 사본을 얻었다. 이걸로 브레피스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싼 거라고요. 정말 싫었구나. 정말 극혐이네. 에린씨, 감사합니다. 별로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히 당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니까. 츤츤. 마법이라는 거 대단하네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좋으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브레피스가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심쿵! 에린 씨를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안도했어요. 뭐, 곤란한 일이 있다면 또 언제라도 들러주세요. 딱히 너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 츤츤! 네. 아, 다음엔 과자 들고 올게요. 뭐지, 이 아이? 얘기하고 있으면 미치겠어. 와, 씨. 완전 내 스타일. 존나 반할 것 같아.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머리 가슴 베레. 졸라. 와, 머리가 너무 커. 눈도 너무 커. 부담. 엄마. 오, 잘 다녀왔니, 미아야? 어떻게 됐니, 책은? 책 자체를 빌리는 건 역시 무리였지만 사본을 만들어주셨어요. 세계 마법 대전집을 할아버지께 드렸다. 너 서큐버트가 잔뜩 있잖느냐? 이건 범죄고 형벌이 늘어날 거야, 대마시아! 책은 책을 복사에 관련된 법률이 엄격해지는 듯 했지만 한 달 만에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늘어난 형벌이 원래대로 돌아가, 뭔 소리야 이게. 할아버지가 최종 보스 같아, 진짜. 끝난 거야? 뿍뿍뿍. 책책책? 시나리오, 미츠구가? 그래픽, 미츠구가. 안녕하세요. 끝났네요. 빨리 끝나서. 뭐 이거 뭐 특전 같은 거 없나 이거?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방종할까요? 야메로! 뭐 야벨대요. 이것도 오늘 안에 저기 뭐야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아까 인형의 실인가? 그건 이미 올라갔어요. 인형의 실은 3편 다 올라갔는데. 북북북 끝.